운전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. 제가 이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부족하니까 운전을 하셨는데 어떤 운전? 그럼 택시 운전을. 택시를. 굉장히 어려운 건데. 아, 그래요? 정말 어머님께서 소녀 같으신 분이세요. 뭐 하나 못 하시는 분이신데 그 운전하셨을 때 좀 속상했죠. 낮에는 그리고 아버님 돌보시느라 야간으로. 야간 운전하시는 아버지 안도 부족하시고 대단하다. 취한 손님. 그럼에도 대단하다. 불구하고 밤에 제가 이제 늦게 일을 공연 일은 끝나고 나면 늦은 네. 시간이니까 꼭 저를 위해서 식사도 차려주셨어요.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운전을 굉장히 장시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일들이 길비지하더라고요. 그럼요. 1년에 꼭 한두 번씩 접촉사고라도 나고 그럼 병원에 계시는 시간들이 꽤 계신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잖아요. 합의를 받으시면 저는 그저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허리나 다리 그럼요, 쪽에 다용차 휴유증은 오래가요. 힘들어하시는데 그때 그 합의금을 받으시고서는 다행이다. 목돈 생겼어. 네, 목돈 생겼어. 다행이다라고 아유.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 저한테는 그게 좀 상처다. 네, 큰 아이고 아이고. 네,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어떻게든 어머니 운전을 안 하시게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. 아이고, 이제부터 돈 벌어서 아이고, 하면 되는 거죠. 맞아.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.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사셨기 때문에 네, 이게 잘 되는 거예요. 맞아요.